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풍수입니다. 자,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는 구운 시대고요. 풍수 구운은 불의 시대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올해 23년은 사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해 굉장히 어렵고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형상이다.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서 햇볕이 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 주식시장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문제, 이게 이제 인하될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경기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문제. 작년엔 금리 한참 올릴 때 제가 3.5% 이상 가지 않는다. 또 환율도 뭐 IMF 온다. 뭐 1600원, 심지어 1700원, 2000원 간다는 사람도 막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뭐 경제학자고 어떤 상황 보는 게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경제 전문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의 기운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후유증 어려운 점 남아 있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2025년부터는 완전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겠지만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올렸던가요? 언제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크게 네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3년 이상 가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내시고 오늘은 또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구운 시대는 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 예술, 문화, 반도체, 전기차 또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했었고 또 지금 외국의 유명한 기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이제 구운 시대죠. 풍수 구운 시대에는 전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또 유튜브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당장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양반들은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중국 망하고 붕괴되고 또 주식시장 그때 주식 사면 안 되고 앞으로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게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이제 또 나라 망할 것처럼 주식시장 또안 좋고 하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또 모든 게 폭락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올한해 여러분들 많이 고생은 하셨는데 서서히 하늘에 그 먹구름이 걷히는 시기가 다가왔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지수가 굉장히 뭐 좋았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좋아도 개별 종목이 안 좋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코스닥이 안 좋으면 코스피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는데 미 금리 훈풍탄 코스피, LG 에너지 뭐 솔루션,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뭐 이제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0몇 포인트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2500포인트 위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제가도 내년에는 뭐 2000, 최하 800에서 3000 정도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몇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도 흘러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유가도 지금 안정세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수치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뭐 그런 방송이나 또 언론 뉴스에서 계속 뭐좀 불안감 조성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숫자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좀 과도하게 좀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거 역시도 좀 좋아지고 제자리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천드렸던 네오셈 뭐그 주식이 또 오늘도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어제도 상한가 갔다 오늘도 상한가 2연상 갔다가 일부 약간 흔들렸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네오셈이란 뭐 회사를 좀 말씀드렸었고요. 또 실적도 좋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어제 이제 상한가 갔었던 건데 오늘도 상한가를 한번 또 갔다가 약간 조정받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7,950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한15% 오른 상태로 7,030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전화도 받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사서 수익도 봤다 해서도 저도 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뭐 이걸 막 강력하게 사라 마라 이런 말씀 못 드렸어도 나름대로 좋은 주식이라는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보셨다. 뭐 심지어 70% 넘게 보신 분도 계셨었고요. 보통 50% 이상 다 보셨던데.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출렁거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파실 분은 오늘 파시라 그랬는데 파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는 이렇게 보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는 갔었지만 충분히 오늘 한번 크게 출렁거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렁거리기 때문에 파실 분 파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뭐 지금 당장 갑자기 2주 만에 거10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상한가 갔을 때100% 넘게 수익이 났던데, 일단은 뭐 금방 2주 만에 더블이 났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혹시 뭐 이것을 지금 사라 마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다시 또 약간 위험한 신호가 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조금 또 갖고 있고 또 오늘 높은 가격에 사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면 또 사볼 만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만 원에서 많이 가면 만 2, 3천까지도 좀 바라볼 수는 있기 때문에, 혹시 뭐이 종목 사가지고 좀 걱정, 오늘 높은 가격에 사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추가로 매수해서 가격 평당가를 좀 낮추시고, 혹시 안 파신 분은 더 갖고 가겠다 하신 분은 조금 더 갖고 가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도 좋았고요. 제가 삼성전자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팔때 아니다, 팔지 말아라, 떨어지면 사라고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9만 원 이상 바라본다 했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주식을 오래 했고 또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많이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네오셈하고 오킨스 전자도 같은 CXL 관련 반도체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는 아까 상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갔고요. 네오셈은 좀 무너졌는데, 아까 상한가 갔을 때 7,950원 거의 8,000원이었었고요. 제가 산 가격보다도 더블 넘게 나와서 상한가 갔을 때105%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이거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만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고 가보기로 했고요. 어쨌든 그런 점. 그래서 혹시 제가 또 다음에, 전에도 제가 2차 전지 했을 때 사지 마라,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팔아야 된다, 제가 여름에 8, 9월 달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다른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또 수익도 많이 걷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좀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또 다음에 정말 또 제가 봤을 때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는 이 유가라든지 또 미국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제가 내년에는 1200원에서 1250원 아래로, 저는 그렇지만 1150원대에서 1200원대가 가장 우리나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지금 70달러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표로 오른쪽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원유도 아마 배럴당 제가 봤을 때 60달러 선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달러 정도 좀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도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다 안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또 안정이 돼야 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더 들어오게 되고 모든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잘 보시고, 또 제가 수출입 관련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도 흑자로 좀 전환되어 있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거의 250억 달러 이상 바라보고 내년에는 300억 달러 바라본다. 그리고 구운시대 기운의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럼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에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세금도 줄여야 되고요. 법인세 이런 거다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하느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그거는 내년 선거 좀 끝나봐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거의 뭐 2544로 좀 안정세로 좀 흘러가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은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인플레도 안정된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정상화되고 내년에 전쟁도 끝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젠 주식을 살 때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좀 기다려야 되지만 부동산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도 관심 가져도 되지만 일단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많이 팔았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가 떠나면 반대로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고, 그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한 해, 기간별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이게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 오늘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8조 8천억을 팔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무려 9조를 넘게 샀어요. 그런데 기간은 1조 7천억 팔았는데, 이 중에서 기간들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여기 연기금이 2조 9천억을 팔았어요. 여기 연기금 한번 보세요. 연기금 올해 내내 팔았습니다. 이제 12월 들어서 지금 사기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주식시장 하락의 원흉은 개인 투자자하고 연기금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가 어렵고, 뭐 우리나라가 투자자 다 떠난다, 환율 때문에 안 된다,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여름에도 이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서 우리나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흉이 기관하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면 우리들이 낸그 연금 그런 걸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거고, 세계 3대 기금이잖아요. 올해 연기금만 이렇게 주식을 안 팔아졌겠으면 올해 주식시장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코스닥을 좀 많이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뭐 기관도 팔고 뭐또 개인도 팔고 연기금도 팔았는데,
홀로 외국인만 엄청 샀어요. 이건 뭐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개인 투자자들도 막 힘들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막 하고 연기금에서 팔아제 끼니까 주식을 팔았는데요. 이제는 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종목을 살 건가? 그리고 사모펀드가 올해 또 2조 4천억이나 엄청나게 팔았어요. 이 사모펀드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모펀드는 주가 조작 작전 세력하고 상당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신호는 뭐냐? 11월, 12월서부터 주가를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연기금이든 사모펀드든 샀는데 개인만 팔고 있어요. 개인만. 오늘도 1조 5천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팔았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돈 벌기가 힘든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주식에 좀 신경 쓰시고요. 이제는 주식을 어떤 종목을 고르고 이제 내년에는 주식이 상당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팔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선택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으세요.